자, 독립적인 학습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영어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. 독립적인 학습자, 그 independent learner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? 여러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. 혼자 있더라도 정말 그야말로 내가 알아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혼자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또 기간에 맞춰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나름대로 그야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학습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또 거기에 뭐 충실히 매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independent learner, successful independent learner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게 될까요?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럴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아, 이럴 적에는 당신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므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. 하루에 이만큼을 바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내가 다음날 이걸 도와줄 수 있다.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.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혼자 알아서 하게끔 냅두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. 우리가 그런 가이드의 역할, 뭐 우리가 등반할 때 우리 안내해 주신 뭐 셀파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 뭐 퍼실리테이터, 뭐 조력자라는 말도 우리가 좀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?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이 가장 해야 될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